질문응답 다 시킵니다. 아 근데 왜 렉 먹지? 이해가 안 가네요. 오케이. 이상형 안 알려드립니다. 이제 이상형 질문 일단 노잼이에요. 제가 이상형 질문도 노잼인데 제가 이상형을 말하는 순간부터 노잼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빼고 아트웍은 혼자 작업한 거예요? 네, 아트웍 혼자 작업하고. 근데 이 아트웍과 뭘 얘기하는 거지? 아, 가로사고 아트워크가 제가 했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엄청 전문가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네, 제가 한 게 아닙니다. 라방 몇 시까지 할 거예요? 몰라요. 몰라요. 재미없으면 안 해요. 레원 오빠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어떻게 생각 안 해요. 네. 본인이 존잘인 거 아시나요? 아니요. 아닐 텐데. 굴저팀이랑 연락을 많이 하냐는 질문이 많네요. 굴저팀. 연락을 한다면 하는데, 또 이제 먼저 오지 않으면 제가 또 연락을 하는 편은 또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. 뭐 한두 번 생각나면 연락하고 그러는데, 좀 미안하지만, 그래서 연락을 하는 상태는 아닌데 또 이러다가 뭐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그러는 거죠. 라방 하트 누르면 끊겨요. 하트 좀 누르지 마세요. 이 하트 근데 왜 있는 거야? 어차피 하트 뭐 많이 온다고 해서 뭔가 나한테 막 라이브 방송 끝나고 막 뭐 몇 개의 하트가 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던데. 그냥 없던데. 그런 게 왜 하트가 있는 거지? 누가 인스타그램 본사에 전해주세요. 하트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왜 렉 먹게 하냐고. 이거 쓸모 없습니다. 주량 원래는 소주 3병인데 아 요즘 좀 줄었어요. 살이 빠져가지고 줄었나? 원래 3병인데 요즘 2병 먹고 가요. 아, 3병이었을 때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재밌게 놀지는 못한다는 점. 그래도 술 먹으면 재밌다는 점. 하지만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고. 찍먹 부먹. 저는 찍먹 부먹 상관없습니다. 오히려 찍먹 부먹을 나뉘면서 과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하트 누르지 마세요. 하트 누르지 마세요. 미란이님 실제로 예뻐요? 아니 당연하죠. 무슨 거야?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란이나 좋아하잖아요. 왜 그러겠어? 일단은 근데 사람 자체가 너무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라서 보는 사람이 되게 그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게 있어요. 그 누나랑 대화도 보면. 오빠 춤이 처음 나왔을 때 머리 왜 기른 거예요? 제가 원래 하고 싶던 머리가 있었어요. 네,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그 있었는데 얘기를 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, 되게. 뭐야, 또 렉을요? 또 렉을요? 이 하트 기능 못 없애나? 아, 있었는데, 머리 스타일의 레퍼런스들이 다 굉장히, 그 아시죠? 평타. 좀 훈훈하네. 잘생겼다. 개잘생겼다. 사람인가? 여기에서 이 사람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머리긴 했어요. 네.
렉이 심해? 렉이 너무 심해? 평소에 운동 잘 하시나요? 아니요? 운동 잘 못하죠? 잘 보여요? 저 운동 잘 못해요. 지금 몸무게 유지 가능? 노력하고 있어 지금. 술 뭐 좋아해요? 저 소주 먹습니다. 소주. 렉이 그렇게 먹는다고? 왜 이렇게 렉을 먹지? 지금도 렉 많이 걸려요? 아, 이상하네. 킬링벌스 안 하시나요? 준비하고 있어요. 근데 딩고랑 얘기는 안 됐고 준비하고 있으면 알았어. 스윙스님 안 무서워요?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, 사람인데. 길고양이가 하시는 법 있나요? 글쎄요, 길고양이가 선택하는 거죠.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, 길고양이랑. 뭐 저는 뭐 물심양면 다 뭔가 도와줄 이 준비가 돼 있죠. 뭐, 추루 필요해? 추루 줄게. 뭐 손길이 필요해? 손길 줄게. 꺼지라고? 알아서 꺼질게. 이런 거죠. 제 생각엔요. 제 생각에는요. 하트를 누르시는 분들이 외국인들 같아요. 왜냐면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누르는 거 보면은 모르시는 거거든요. 외국인일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그래서 이런 거지.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. 그 잘 누르겠다는데 어떻게? 원슈타인 실제로 어때요? 원슈타인이요? 착합니다. 아, 이게 또 원슈타인 또 뭐 워낙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뭐 저는 이제 이번 쇼미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이제 기대하던 사람이기도 했고 뭐 그만큼 너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슈타인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뭐 저랑 뭐 친한 절친 사이는 아니었어서 뭔가 말이 아쉽겠습니다. 네. 살 왜 빠졌냐고요? 스트레스 받아 그런가 봐. 굴저팀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저 먼치맨이랑 제일 친해요. 머리 바꾼다면 원슈의 뽀글머리 대 미라니의 핑크머리. 원슈의 뽀글머리로 가겠습니다. 백발 해볼 의향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어요. 안 합니다. 백발 안 해요. 백발 안 할게요. 네. 멈췄다고? 지금도 계속 그래. 이게 왜 이러지? 왜 렉이 계속 걸릴까요? 나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. 왜 그러지? 아까 전보다 심해요? 왜 그러지? 좀 렉이 심한데? 내 폰에서도 심한데?
아니 왜 심할까요 여러분? 이유가 뭐가? 아 열받네. 아니 렉이 얼마나 걸리길래 렉이 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작업실 연결 잘 되는데 이거 막 그저께 심밥 방에서 막 여기서 라이브도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? 아까보다 더 심하나요? 그러니까 이게 심하다는 게 무슨 뭘까요? 뭐 얼마 정도로 심해요? 말이 아예 안 들려요? 아니요 지금 저 데이터 쓰고 있습니다. 데이터는 문제가 없어요. 아, 엄청 심한가 보다. 아, 근데 이걸 보고요? 이렇게 지지직 하는데 이걸 보고 있다고요? 저 5G LTE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뭐 어떡하지? 시청자가 갑자기 많이 나서 긴장했나 봄. 그런가 본데. 아니 아, 왜 이러지? 핸드 공기계가 좀 성능이 안 좋나? 일단 진행하겠습니다, 그럼. 네. 아, 방송 재밌게 하고 싶은데. 약간 좀 흥이 깨지는데. 쇼미 10 나오면 지원할 생각 있나요? 아니요, 아, 지원할 생각 없어요. 지원할 생각 없고, 왜냐면, 개고생을, 아, 이만큼 하면, 이만큼 개고생했구나, 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, 네, 좀, 뭐라 해야 되지, 쇼미 10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. 저를 내년에도 보실 생각이었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,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. 평균 수면량 어떻게 되고 불규칙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가끔은 새벽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8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9시 보통은 1시에서 한 4, 서너 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항상 다르더라고요. 처음에 저쪽에서 코디 누가 한 거예요? 왜요? 릴머님은 요즘 뭐 하나요? 그게 궁금하네요. 릴머님 여쭈세요. 근황이 궁금합니다. 제가 번호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어디 가는지 알려주세요. 비비에스 춤춰주세요. 제 춤은 쉽게 볼 수 없어요. 아니 춤 안 춰줄 거야. 내가 춰줄 것 같아? 어림도 없지. 안 들려요? 또? 아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구나. 심각하다 되게. 미란님이 쿤디님 되게 다정하대요. 정말이에요?
네, 뭐, 좀 다정하죠, 사람이. 뭐, 상냥해요. 그러니까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, 신경 것 같아요, 되게. 착하다는 좀, 뭐라 해야 되지? 그, 사람, 그, 인성이잖아요. 근데, 인성이 좋은지 모르겠고, 그냥 뭐, 제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, 친절해요.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긴 해요. 안 들리는데 그냥 재밌다고요? 아니, 나 지금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. 쇼미 우승하면 상금으로 뭐할 거예요? 뭐 계획들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죠? 지금 저 매기신 아, 이게 끊겼다가 계속 이랬다가 끊겼다가 하는구나.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. 아, 되게 심하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구나. 아, 이거 참. 어떡하지? DM 볼때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요? 아,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주구나. 아, 정말 고맙다. 이 생각으로 읽죠. 여자친구 있나요? 없습니다. 아빠 보냈는데요? 오빠 너무 이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팬아트들 다 너무 재밌게 보고요. 팬아트들 되게 다 각자의 어떠한 그 작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너무 재밌게 그냥 봐요. 그냥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가 보는 시선들이 다 따로 있을 텐데 그 그림대로 그게 구현이 되는 느낌?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디젤 지금 아는 형 만나러 갔어. 아 이렇게 끊기네 지금 나도 이렇게 아 끊기긴 하나? 프리스타일 랩? 프리스타일 랩은 어쨌든 지금 못하죠?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억에 남는 팬 많죠. 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쨌든 기억나는 팬 많죠. 고마운 팬들도 많고. 해시태그 쿤디판다 달면 다 봐요. 다 보고 뭐랄까 뭐 그래요. 뭐 어쨌든 뭐. 해시태그 달면 보고 아 멋있다 이거 진짜 좀 공유하고 싶다 공유하고 와이파이 번호를 몰라요 제가 눈썹 직접 정리하나요? 네 근데 지금 정리되지 않았어요 진짜 답 가요? 무슨 답이에요? 슈미 출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신 거예요? 아니요? 안 돌아가죠. 안 돌아가죠.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슈미 시작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랑 아마 비슷한 엔딩이었을 것 같아요. 저번에 홍보 식당 잘 되나요? 아니요, 잘안 되는 게. 그리고 이 상황이 있어요. 일단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이게 무조건 대응할 수 있어요. 왜냐? 코로나니까 시작한 파업이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파업이 끝나요.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라는
특수 상황에서의 어떠한 팝업이라서 이게 잘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많이 와도 정해져 있는 거죠.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. 뭐 그래도 많이 찾아주세요. 보니까 뭐 오늘 가오가이 형도 갔고 그래가지고 많이 맛있게들 먹던데 오늘도 좀 재밌게 맛있게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보고 소신발언 하나 할게요. 이태원이 꼭더 위험하다고 했어요. 당신들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. 그럼 밖에 나간다면 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.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뭔가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무서우면 아니 집에 있으세요, 그냥 집에 있으세요. 소신 발언 개멋있다. 좋아하는 커피는 콜드브루,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. 다른 거는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단 거를 일단 안 먹고, 많이 안 먹고, 단걸안 먹는데, 제가 막 뭐, 우유 들어간 무슨 커피 이런 거 먹으면은, 입에 뭐가 약간 좀 텁텁해서 그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얼굴이 진짜 작아요. 얼굴이 작지 않아요, 저는. 뭐, 고맙습니다.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동의하지 않아요. 수비네, 수비 안녕. 수비야, 나 라이브 방송 좀 끊기니? 루아 커피는 안 먹어봤어요, 제가. 무슨 사이버 막 그런 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. 끊긴다. 끊겨? 아, 진짜 흥미가 떨어지네요.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낼 건가요?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. 그냥 알아서 할게요, 제가. 그거 약간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. 너 여자친구한테 그거 안 만드니?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. 가끔가다 이제 엄마가 너 여자친구 안 만드니? 또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코로나 없었어도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. 내가 인싸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래도 뭐안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서 네. 디제는 디제 여자친구랑 해야지. 아, 저희 엄마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. 네. 저희 엄마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고 마라탕 먹어봤어요? 네, 먹어봤어요. 하의는 뭐 입고 있어요? 검은 바지요. 검은 신발, 검은 양말, 검은 바지, 검은 목폴라. 에요, 네. BY님이랑 크리스마스 같이 안 보내실 건가요? BY 형이 저랑 보낼 이유가 없죠? 네. 머리 자른 게 아니고, 머리가 이렇게 그냥 됐어요. 네. 머리 감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검은 모가 몇개 있으신 거예요? 많이 없어요. 빨래를 부지런하게 할 뿐이지. MBTI 뭐예요? INTP요.
일보이님 이길 거라고 확신하셨나요? 네, 확신했어요. 확신했던 것 같아요. 검정에 왜 집착하냐면, 제가 21살 때 머리 핑크색으로 하고, 파란색으로 하고, 뭐 연보라색으로 하고, 별 지랄 다 해봤는데, 사람은 검은 머리가 제일 멋있고, 캐릭터이지만 저는 검은 머리가 제일 멋있고, 경박하지 않은 스타일이 더 좋다고. 그래서 그냥 다 검은색. 가끔 가다가 이제 포인트로 줄수 있는 컬러 이런 것만 하고, 보통은 다 검은색. 이게 약간 좀 습관이 돼버렸어요. 한 2년 반 돼버렸어요, 이미.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종은 봄베이랑 고양이. 아,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. 니님은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? 모르겠네요.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뭐 그게 뭐그 말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주위 보니까. 윙크해줘 오빠.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. 쿤기. 쿤디님 상해 또 올까요? 아, 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 가고 싶은데 말이야. 솔직히 말해봐요. 쿤디 아니요, 뭐 좋아하지 없어요. 그냥 뭐 좋아하지 않아요. 네. 싫지도 않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아요. 자신 있는 얼굴 또는 신체 부분 있나요? 아니요. 없는데? 혓바닥. 혓바닥 좀 자신 있죠. 또 직업이 저기다 보니까. 부산 사람인가요? 아니요, 손 사람이요. 부쩍 귀여우자는 느낌이 있는데, 귀엽다는 말 어떠신지, 뭐, 아무 생각 없어요. 오지 말고 LTE로 변화해보세요. 오지 시내에서는 끊기더라고요. 저 LTE입니다. LTE예요, 지금. 지금까지 쇼미 본인 음원 중 가장 좋았던 노래 뭔가요? 근데 그세 개가 없잖아요. 네. 세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. 저는 뿌리 고를게요. 아니, 아무도 이게 잘안 들리는 거죠, 그러니까. 안 들리면 그냥 끄는 게 맞을 것 같은데.